이제 미선이네 하숙 집을 오픈을 했는데 입주 신청서 보낸 분이 닉네임이 Young and Hot and Cute Dancer래. 아, 고민이 여기 있구나. 혼 중독으로 오해받는 기억 러버. 잘 흘려보내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이런 고민이 있어. 누가 들으려나? 그림을 너무 이쁘게 잘 그려놨어. 그림도 굉장히 잘 그려. 2000년생이야? 2003년? 와, 그럼 몇 살이야? 2003년. 신분이 안 말리게 옷 너무 세서. 얼른 들어와, 추운데, 얼른 들어와. 안녕하세요! 와! 아니, 날 추운데 이렇게 벗고 왔어! 안 추워? 아니, 이렇게 추운데. 들어와. 오늘 한파주의 뭐야? 세상에 미쳤나봐. 뜨신 물 줘야 되는데, 얼음장처럼 물이 차네. 얼주가. 얼주가요? 네. 나 누군지 알 것 같은데? 그래요? 하씨 아니야? 하씨. 하씨 맞아요, 하씨. 하! 리! 수? 하리모! 아, 반가워. 아, 너 알아. 너무 알지. 영상보다 되게 뭐랄까. 스몰리하죠. 스몰하다. 그러니까요. 약간 글래머러스하게 봤거든. 그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나 아니, 누군지 아나? 그럼요. 해피투게더도 진짜 재밌게 봤고요. 해바퀴도 재밌게 우리 결혼해서 너무 좋아했어. 야, 그럼 우리 약간 뭔가 이렇게 통하는 게 있죠. 엄마! 깜짝이야. 저희가 화장을 지우면 좀 닮았어요. 엄마! 여기 있어. 왜 이렇게 불러? 약간 미달이 닮았어. 미치겠네. 어릴 때 미달이. 치킨도 닮았지, 엄마. 어릴 때 미달이라고 놀림 받은 적 있어요?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아, 진짜로? 네, 중고등학생 때까지도. 얼굴 하나도 손 안 댄 거야? 자신감? 자신감. 미안한데 여기 뭐 묻었어. 아, 아무튼 저기 하리보 씨. 인사 한번 해봅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리보가 아닌 하리보입니다. 하숙집에 이제 입주를 하려면 하숙비 대신에 고민을 적어갖고 오면 같이 고민 얘기를 하고 들어봐서 괜찮으면 이제 입주를 시키는데 이게 뭔 얘기일까? 폰 중독으로 오해받는 기억 러버? 네. 잘 흘려보내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네. 제가 기억을 시시각각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선배님께서 주신 이 차가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럼 차 이렇게 적어놓는 거예요. 그럼 제가 나중에 봐도 뭔 소린지 모르는데 그거를 저도 잘 딱 정리를 하고 싶은데 이 고민을 털어버리고 싶은 이유는? 그 상황을 100% 즐기고 싶은데 제가 계속 따로 기억하려고 핸드폰을 하게 되니까 아, 이걸 하면서도 기록을 해야 되느라는 거에 강박 때문에 메어서 이걸 온전히 즐기지 못하는구나. 네. 기록을 하게 해서 뭔가를 하지 말고 뭔가를 했을 때 기억에 남는 걸 기록해. 어떤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고 나서 그 뒤에 돌아왔을 때 기억에 나는 것들 근데 인상 깊었던 얘기잖아. 그걸 기록하는 거지. 그게 그리고 남는 거고 다른 고민은 없고? 네, 뭔가? 네. 뭐 배고프니까 뭐 좀 해줄까? 좋아요. 여기 냉장고에 자 매운 돼지갈비찜이랑 뭐 하나만 골라, 하나 골라서 자, 그럼 오늘의 요리는 매운 돼지갈비찜으로 결정. 이거 집에 갈 때 좀 줄까? 네, 좋아요. 혼자 살아? 아니요, 엄마랑. 어차피 우리 저 하숙집 들어올 거잖아. 부모 버려. 부모 딸 버려도 돼. 집에서 큰 딸? 네, 저 완전. 저 동생이랑 9살 차이. 어머! 엄마랑 아버지는 9년 뒤 또 한 번 하신 거야? 네. 예. 여기다가 약간 뭔가 매운 소스를 넣고 싶은데 매운 뭐 고추라든가 좀 추가하고 싶은데 그냥 느낌 그렇잖아. 네. 게임을 뭘 해서 나를 이기면 매운맛을 추가할 수 있어. 게임 잘해? 아, 게임 잘하죠. 오케이, 그러면 어떤 게임을 해볼까? 아, 이거 킬링 포인트가 있는데? What is this? 걸그룹!
에스파, 르세라핌, 뉴진스 못 맞추겠어요. 뭐냐 이거? 이게 뭐지? 아! 약간 흥얼거리셔도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노래를 모르겠어. 다시 다시. 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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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남자 남자 남자. 남자. 아씨 뭐야 이거 얘네 누구지?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자, 귀여워. 요새 제일 잘 나가 잘 나가. 덩 덩. 아 드럼 드럼 개나기타 개나기타. 팔로? 마돈나? 아니 아니 남자 남자 남자. 파이팅 해야지. 부석수 파이팅 해야지. 세 개 맞췄어. 아, 세 개면 잘한 거 아닌가? 콩나물과 청양고추 중에 콩나물? 네, 콩나물. 잠깐만, 내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서 하는 거야? 안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요거만 먹기 좀 그렇잖아. 네. 혹시 또 좋아하는 거 있나? 저 매운 거니까 계란찜 먹고 싶어요. 계란찜. 아, 계란찜 좋아해. 네. 계란찜은 내가 직접 해줄게. 게임을 하나 더 해서 성공하면 계란찜을 해주고 성공하리. 어 내가 보기엔 성공하지 않아도 해줄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게임은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내가 먼저 할게. 네. 웡! 웡! 와 역시 이런 건 넘친 거 아닌가? 오, 안 넘치게 잘 따르네. 아, 넘쳤어. 자, 그럼 계란찜 내가 할게. 잘 뒤집고 있어? 네. 잘했죠? 잘했어. 아니 요새는 그럼 이제 수업 끝났으면 뭐해? 저희는 콘서트 하고 있고 지금. 아 콘서트를 해? 네 전국 투어를 돌았어가지고. 어때? 젊은 친구들이 지나가다 보면은 아! 맞아! 할아버지? 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아 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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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가서 네 저 하림이에요 이렇게. 아니 그러면 부모님들이 어릴 때부터 춤추는 거에 대해서 별로 뭐라고 안 그러셨어? 그래서 이제 예술고등학교를 간다고 했을 때 이제 아빠가 반대를 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몰랐어요. 지금은 좋아하시겠네. 지금은 너무 좋았죠. 그럼 끼는 누구? 엄마 쪽이야 아빠 쪽이야? 끼는 엄마 아빠 둘 다. 엄마 아빠 두 분 다 어디 저 관광버스 타고 춤추고 그러시나? 그런 거 좋아하셔? 엄마 좋아하죠, 엄마가. 그럼 본인이 춤을 잘 춘다는 건 언제부터 알았어? 재롱 발표를 하는데 6세였는데 7세 언니들의 그 작품이 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맨날 호주담담 보다가 재롱 발표의 당일날 7세 언니가 작스럽게 못 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혜림아, 너 들어갈 수 있어? 네. 대타로 들어갔는데 너무 잘했구나. 네. 그래서 엄마가 이제 아, 춤을 한번 시켜보자. 이렇게까지 춤이 인생의 전부가 될 거라고 생각은 못 하셨겠다. 그쵸, 그쵸. 이거 한번 맛을 한번 볼까? 거의 완성된 것 같은데 하나만 먹어봐. 다행이다, 청양고추 당첨 안 돼가지고. 매운 걸 잘 못 먹거든 나는. 저도요. 그냥 좋았나? 가만있어 봐, 계란찜도 갖다 줄게. 이거 봐, 이거 얼마나 맛있게 됐어. 잘 먹겠습니다. 계란찜 덜어줄까? 네. 야야 잘 익었다, 이거 봐. 아, 나는 몰랐는데 하리모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엄청 많은 거야. 본인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해? 왜 사람들이 나의 어떤 모습에 보고 반하는 것 같아? 춤을 제가 혼신을 다해서 추는 스타일이거든요. 나도 보면서 되게 그 인상적이었는데 역시 네.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좋아하는구나. 네, 뭔가 막 열정적으로. 그럼 막 하면 막 무아지경에 빠져? 저 완전 무아지경. 완전히? 네. 기억을 못해요, 저는 또. 괜찮은 거지? 네. 그래서 기억이 나는 무대를 하면 제 스스로 너무 아쉬워요. 뭔가 정신이 차려진 상태로 춤을 췄고. 그럼 매번 우리가 보는 그 모습이 정신 빠진 모습이에요? 네, 네.
진짜 나이가 어린 친구지만. 오! 왜 이렇게 맛있어? 진짜 너무 맛있어. 그렇지 맛있지? 네. 고기는 그렇게 맵진 않다. 네. 밀키트라 걱정했는데 너무 달지 않고 신기하네. 여기서 잘 나오네. 야, 맛있다. 뼈가 고긴 줄 알고 씹었어. 그 정도로 부드러워. 그냥 씹어서 먹은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돈은 안 받았어. 춤 말고는 뭘 좋아해? 전 필름 카메라 좋아해요. 야, 우리 딸이랑 똑같네. 진짜요? 필름 카메라의 매력이 뭐야? 귀찮음을 이겨내야 하는 그 아날로그식이 너무 좋아요. 되게 신중하게 찍어야 되던데? 네. 필름 중에 다 건지는 게 또 아니잖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재미야. 네. 그리고 좀 운명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사진 찍고 이런 걸 좋아하나 봐. 네. 연애는 안 해? 연애 안 해요. 왜? 아직 그냥... 이상형을 못 만났어? 그렇죠. 운명의 짝을 아직. 어떤 스타일? 심성이 좋고 어른 공경하고 능력 없고 착한 사람. 아, 능력 있어. 못생기고 착한 사람? 아, 잘생겼어. 외모는? 외모는? 귀여운 스타일 좋아하는 것 같아. 나는 굉장히 진한 남자 좋아하거든. 이봉원 선생님. 갑자기 이름이 나와서 저는 아킬레스건이 너무 좋아요. 나도 뭔지 알아. 뭔지 알아. 고기가 쏙 들어가야 돼. 네. 그래서 딱 그 신었을 때 그 아킬레스건이 빳빳하게 서 있는 맞아요. 사람. 거기 살 많으면 안 돼. 네. 나 뭔지 알아. 네. 아, 배고픈데 밥도 못 먹고 계속 내가 맛있게서 미안하네. 아니에요. 잠시 봐. 이 계란찜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숨이 죽어요 또. 아, 나 계란찜 왜 이렇게 잘했지? 미쳤나봐. 진짜 근데 그냥 뚝딱 하셨는데 내가 요리를 잘하는 편이야.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그 영상으로 봐서 좀 세다고 생각했어. 화장도 진하게 하고 막 그러니까. 어때? 실제로는? 자고 정리하고 정리하는 거 좋아해? 네. 어, 마음에 든다. 며느리 들어올래? 라이벌이 누구야? 라이벌이 없네요. 라이벌이 누구세요? 라이벌? 라이벌이 누가 했겠어? 오늘 저기 왔으니까 네. 칠리? 너무 좋죠? 거기 그거 있어? 그 챌린지나 포인트 안무? 여기 있죠. 매운데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맵다고 하면은 너무 식상하잖아요. 위에서 매운 거예요, 위에서. 매워서 우리가 이걸 먹으면 눈물이 나죠, 너무 매워서. 이렇게? 네. 오른쪽으로 네. 매워하고 왼쪽으로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머리에서 너무 매워서 열이 나는 거예요. 준비 시작. 매워 눈물 나 열도 나 핥아 먹자념 뿌리 뿌리 한 번 더 한 번 더 시작. 매워 오케이 그래서 열 나고 오케이. 나 춘 거 봤잖아. 닉네임 하나. 미선이. 미선이. 써니. 써니. 써니 어때요? 써니? 네. 써니. 써니 말고 써니로 네. 할까? 좋아요. 써니와 하리무가 함께하는 네? 오, 좋아. 써니무. 녹화 재밌다. 아니 뭐 일하는 게 아니라 같이 어린 친구랑 같이 노는 것 같아서 너무 즐겁네. 저도. 집에 와서 기록할 거야? 해야죠. 오늘은 써니 선배님과 즐거운 식사를 하며 춤도 췄다. 나는 오늘 한 줄로 표현하자면 30년 전 과거로 돌아간 하루였어. 친구를 만나 놓은 것 같은? 대박. 어. 그럼 저는 30년 후로 돌아간 하루. 하루였다. 아니요, 좋아요. 이제 문패를 하나. 오! 여기다가 호수하고 네. 이름을. 호수는 어떻게 쓰면 돼요? 우리가 방에 1500개가 있어. 오! 150호 네. 입실 완료. 예! 입실 완료. 힘들고 괴롭고 속상한 일 있어도 그런 건 잘 잊어버리고 네. 행복하게 살자.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고마워. 감사합니다. 입질 환영해. 예! 진리. 추운데 호떡호떡 먹고 다니지 말고. 네? 야, 감기 걸리겠다, 진짜로. 밖에 따뜻한 거 입고 왔어. 밖에 따뜻한 거 입고 왔어? 네.